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월 9일자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토요일 강연회 있습니다. 강연회 1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노원구민회관 강의실 지하 1층에 있습니다. 학예역 6번 출구 나오시면 되고, 뭐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지하철 타고 오시면 되겠죠. 다음에는 서울역, KTX, 역사 뭐 그런 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조금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 그중에서도 이제 강북 쪽에 학예역 6번 출구 넣으셔가지고 노원구민회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볼 텐데 한번 상황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오늘 1.3%가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고 1.13%. 그리고 니케이가 1.06% 올랐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일단은 강세를 보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 민감주. 그래서 환율이 이제 1,122원 20전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10년물도 크게 움직임이 없고 30년물 큰 움직임 없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참, 저 오늘 시장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기에 대해서 방송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도 여러분들께 상당히 뭐 자신 있게 계속 이 삼성전자 그리고 특히 삼성전기 무조건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사실 그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찝찝했어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면이 안 서더라고. 그래도 내가 나름 전문가인데, 그래도 어딜 가나 내가 항상 수익률 같은 거 1등 해왔는데, 아, 참, 어제 시장을 보면서, 아유, 참, 씨, 내 다우 증시는 맞추겠는데, 이 국내 증시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어제 또 뉴스가 나왔던 게, 뉴스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새벽 6시에 이게 오늘 메인에 걸려 있었어요. 네이버하고 그리고 다음에 이 기자 이름 이승관이라는 놈인데 삼성전자 글로벌 왕 반도체 왕자 반납 가능성 오늘 올해도 위태. 무슨 뉘앙스로 저는 이 기사를 썼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뭐 본인도 생각이 있었겠지.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딱 느꼈어요. 그래. 너희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해방을 놓고 초를 치고 있어도 결국에는 시장은 가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삼성전자 오르고 삼성전기 엄청 올랐고 SK하이닉스 엄청 올랐죠. 자, 여러분 이런 기사 하나하나 다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고요.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뭐 엄청나게 안 좋은 얘기들로 막 얘기 막 하고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언론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를 속일 수는 없다. 기억하십시오. 뭐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도 보셨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유아인이 극하죠. 절대 나는 안 속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에 하나하나 일일이 다 신경 쓰면서 속을 필요 없어 전혀 없어요. 본인들, 얘들 경제 모르는 애들이에요. 기자일 뿐이에요. 물론 우리 구독자 중에서도 기자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기자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런 기사들을 보고 힘들어하고 마포대교에 가가지고 띠 내릴 생각도 하는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쓸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이 오르기를 정말 바라는 거잖아요. 물론 뭐 재미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 하지만 저는 재미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 직업이고 여러분들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걸러내자. 걸러서 듣자. 뭐 이런 것들 보고 요즘 이제 기레기라는 말도 많이 하던데 이승관 이놈 그러면 안 돼요. 자, 보면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움직이다. 무슨 말이냐? 앞서서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투자 심리가 엄청나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일단은 두 가지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제롬 파월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매파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점진적 금리 인상을 시대를 연 놈이에요. 하지만 얘가 지금은 포지션이 조금 바뀌는 뉘앙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지금 시장에 분명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중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에요. 지금 오늘도 연장했다고 했죠. 하루도 연장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다, 합의가 잘 될 것이다 멘트를 던지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다 믿을 필요 없다 봐요. 다만 하루 연장했다는 건 뭐예요? 합의가 도출이 다 안 됐기 때문에 하루 연장했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안에서 합의점 도출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또 하루 연장했다는 얘기는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서도 합의를 맞춰서 끝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었다면 그런 것이 상당 부분 지금은 해소가 되려고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전기전 접종이 상당 부분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사모콘덴서라든지 뭐 이렇게 MLCC 관련 삼성그룹들, 뭐 경기 민감주들, 오늘 포스코도 많이 올랐어요. 경기 민감주들이 다 오르면서 뭐가 달라요? 시장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전환됐다. 자, 오늘 같은 시장이 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역 수지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인 주식 규모로도 그렇고 일단은 전기전 접종이 사라져야 하지만 시장 자체가 뭐랄까요? 상당히 활발하게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가 코스닥이 오르려면 뭐가 움직여줘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바이오가 움직여줘야지만 바이오 그 코스닥 시장 자체가 살아나는 것처럼 코스피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전기전자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전기전자에 대한 종목군들이 중요한데 이 전기전 접종이 오늘 강하게 살아나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면서 시장 자체를 상당 부분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코스피 차트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결국에는 뭐예요? 여전히 박스권이에요. 여전히. 자, 앞에서 이 거래량이 중요하다 했죠. 바닥에서 들어왔던 거래량은 매도도 되지만 매수도 된다. 그러면 요 자리에서 똑같이 지지를 받으면서 거래량이 어때요? 늘어났죠. 무슨 말이냐? 여기서 또다시 누군가는 매도를 했지 누군가는 매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찍고 반등 넣는 거예요. 자, 이번에 만약에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이 해결이 잘 되면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2100포인트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 패턴이 지금 제가 한번 간단히 그려볼게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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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리고 하다가 툭 떨어지고 다시 한번 지금 머리를 드러나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휩소가 걸린 자리이기 때문에 요번에 만약에 들어준다면 요게 강하게 들립니다. 강하게 들려요. 며칠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요. 지금 다우증시는 흐름을 상당히 잘 탔거든요.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도 한번 툭 빠지고 난 다음에 한번 더 팍 빠지고 지금 들어올리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지지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우도 여기서 좀 더 올릴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돌아서 올릴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 자체가 일단은 무역 분쟁이 합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장이 강하게 돌아설 수 있다. 지금 삼성전자만 잠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지금 파동상으로는 삼성전자 반등파동이 얼마 정도 나타날 수 있냐면 한 4만 천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까지는 일단 한번 반등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요 정도까지는. 일단 4만 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결국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 3에서 4%예요. 내일 한번 나오면 끝입니다. 그냥 또다시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는 글로벌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완화가 돼줘야 됩니다. 자, 삼성전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물리셨던 분들 제 말 듣고 다 하셨겠죠? 제가 어제 조금 이 기분이 얼굴에 조금 드러나서 조금 안타까워했던 것도
내 말을 듣고 그렇게 따라 한 사람이 있을 건데,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찝찝해서 그랬던 거예요. 안 샀으면 말고. 자, 일단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고 있는데, 자, 얘는 가격이 마찬가지입니다.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이 일단, 요 자리까지는 한번 반등 나옵니다. 얘가 조금 더 반등폭이 높죠. 얘들, 얘 넣을 수 있어요. 좀 지켜보셔야 돼요. MLCC 뭐 마찬가지입니다. 사모 콘덴서도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지금은 뭐 근데 오늘 삼화콘덴서 얘기 보니까 또 실적이 뭐 4분기 실적이 좋아가지고 오르니 마니 뭐 그런 얘기를 또 기자들도 적어놨던데 그런 거는 볼 필요 없다 했죠. 실적이 좋고 안 좋고는 우리가 이미 외국인이나 기관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12월 중순 이후로부터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흔히 동네 구멍 가게도 한 달에 대한 가계부를 적는데 우리가 이런 코스닥 코스피 상장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 연계액이 다 있어요. 실적을 그거를 기관이나 외국인들 모르고 베팅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SK하이닉스도 반등 타이밍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반등을 조금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런 종목군들 지금 전기전 업종 반등하면서 전체적인 상황판 잠깐 보면 자, 어떻습니까? 오늘 많이 빠져있던 기계 많이 빠져있던 철강, 화학, 정유 다 반등 나왔어요.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것은 다 전기전접종의 나비 효과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될것 같고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수급이 들어가니까 지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거든요. 이제 대형주들이 잘 가지 못하고 중소형주가 많이 움직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시장 자체의 투자 자금은 한계점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코스피도 쫙 가고 코스닥도 쫙 올라갑니다. 그때 시장이 돈이 많을 때예요. 근데 지금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더 오르니까 코스닥이 어때요? 조금 빠지죠? 그럼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조금 빠지면 코스닥이 조금 더 오르거든요. 뭐냐면 계속 이게 양쪽이 이렇게 균형 잡히게 가고 있잖아요. 그 말은 시장에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금액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게 아니고 이 균, 뭐랄까, 일정한 크기의 파이를 나눠 먹는 시장이에요, 지금.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이번 주는 코스피가 좀더 좋다. 아,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1월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불안감이 완화되고 있다. 두 가지를 했죠. 첫 번째는 제롬 파월. 자, 이 파월 형 올해 좀 잘해봐라.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무역 분쟁. 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이두 가지 지금 완화돼서 올라간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이제 시장이 좋아진 게 아니다.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자, 시장이 돌파가 된게 아닙니다. 돌파되면 그때는 현금 비중 없이 주식 풀로 합니다. 풀로 해야 돼요. 그때는 기회가 온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들어가줘야 됩니다. 망설이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강하게, 나도 강하게, 시장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번 지수 아까 전에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 2100포인트 요번에 다시 2100포인트만 딱 찍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현금 좀더 투자를 합니다. 현금을 줄입니다. 현금을. 주식을 비중을 더 늘려야 돼요. 이때는. 21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깨고 넘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더 2100포인트를 만약에 터치한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상당히 주식 시장에서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2100포인트 일단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는 말씀 못 드려요. 조금 더볼게 많다. 그래서 2100포인트는 꼭 기억을 하고. 자, 그리고 여기 외국인 IT 선매수 이유가 있었다. 요건데, 외국인들이 IT를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했던 얘기.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IT 종목군을 매수하는 데 이유가 있었어요. 이번 주로 봤던 거예요. 결국에는. 어제 제가 종목 설명드릴 때도 원익 IPS 기억나세요? 뭘 했습니까? 자, 앞에서 기관이 들어왔던 것, 그리고 외국인이 밑에 잡아줬던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오늘 올리잖아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선매 얘네들이 지금 적극적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올리지 않고 부양시키지 않거든요. 계속 저가에 그냥 종목을 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저가에서 유통 물량을 그냥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에 대한 기대감과 호재로 인해서 개인들에 의해서 장을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올라가면 자기들 팔고 넣는 그런 순환매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가격 메리트에 의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종목군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거기에서 큰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모처럼 만에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만 보는 게 제일 적당합니다. 여기에서 기계업종이 여기서 바닥을 찍었니? 많이, 야, 그건 넘어갔다. 지금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막 김칫국 계속 드링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이 오늘 기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계업종하고 철강업종 반등 다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군들이 여기에서 말아 올려가지고 다시 한번더 넘어간다, 그렇게 보는 건 어렵습니다. 그거는 어렵고. 자, 뭐, 어떤 종목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두산 인프라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반등 한번, 요, 오늘 강하게 드라이브 한번 걸어줬는데, 자, 결국에는 지금 차트를 보면,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흐름을. 각을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에서는 각 자체가 어때요? 각이 상당히 살아 있습니다. 그죠? 각 자체가 살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각 자체가 조금 둔화되는 게 어디냐면, 여기에요. 요 포인트입니다. 어때요? 여기에는 요런 각이에요. 둔각이란 말. 여기 애각이 상당히 가파르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주봉과 일봉으로 바꾸면 하루의 변동폭 자체가 상당히 줄었다는 거예요. 하루의 변동폭이. 변동폭이 줄었다는 것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다라는 얘기죠. 매수 매도가 자연스럽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매수 매도가 활발하게 장이 서는 것은 고가 권역에서 많이 섰고, 지금은 바닥을 한번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이제 경기에 대한 흐름도 이렇게 순환 사이클도 이렇게 하면서 다져주는 겁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다져주는 거예요, 지금. 각 자체를. 이게 보세요. 여기서 한번 스무스하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각이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바닥을 한번 다지면서 이렇게 이런 각이 들어가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휩수가 한번 강하게 걸리고 다시 한번 올렸다가 여기 스무스하게 들어갔다 여기서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좀또 빠졌는데, 이런 종목군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더 이런 30만 위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문제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문제예요. 지금 이 철강업종들 포스코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는 맞습니다. 다만 시간이 문제입니다. 그런 걸 조금 더 우리가 이 시간 자체를 뭐한 시간이라는 것이 뭐 6개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종목군은 이게 월봉이잖아요. 한번 돌아서는 이 봉을 계산해 보면 최소 12개, 12개에서 20개 가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30만 넘어가는 거는 그 정도로 조금은 루즈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이 그런 전방산업, 기초산업군이다라는 걸좀 기억하시면서, 이런 거는 장기 투자자는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접근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RS 오토메이션인데, 이런 거는 이제 자동화 장비 관련 업체입니다. 산업 자동화 뭐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팩토리 관련주 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최저임금에 대한 관련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게 이제 앞으로 꾸준히 유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RS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은 조금 이슈가 될것 같아요. 지금 바닥권역의 주가 조금 다시 한번 돌아서거든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주가 돌아서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바닥을 좀더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이런 식의 지금 바닥에 대한 시그널도 꾸준히 나왔죠, 지금. 이 시그널 자체가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지켜보자, 말씀드리겠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옵트론텍인데, 옵트론텍은 좀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옵트론텍은 우리가 이제 뭐 광학 관련,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카메라 모듈
또는 이제 이미지 센서,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옵토론텍은 기술력이 좀 좋기 때문에 이 LG전자도 예전에 납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자체가 이제 빠지고 이미지 센서라는 것을 이제 삼성전자에서 조금 특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주가를 한번 보시면 많이 빠졌습니다. 이것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중간에 뭐 여기서 횡령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많이 빠졌었는데 이건 해결됐습니다. 횡령은. 지금 바닥권역에서 오늘 IT 종목권도 전반적인 반등 들어갔는데 옵토론텍만이 아직까지 반등이 시원찮거든요. 저는 앞서서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 자체가 유통 물량을 거의 뭐 많이 줄여 놓은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짝만 뭐 기관이 숟가락만 들어주더라도 거의 뭐 풀코스로 뭐 정식 요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이 옵토론텍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요 종목군 두 번째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아이진인데, 아이진은 몇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바닥권에 조금 다지고 이제 넘어가는 구간인데, 기술 특례기업, 실적과 상관없는 기업이죠. 지금 임상 1상, 2상 뭐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요 정도 권역에서는 우리가 조금 한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요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좀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 코멘트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이진 세 번째. 자, 네 번째 이제 하나투. 하나투는 얼마 전에 지난주 했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 이제 머리를 들었어요. 제가 그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내일 당장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가장 확률을 높이려면 내이 계좌를 지켜야 돼요. 내가 안 빠질 수 있는 자리를 선택을 해야 돼요. 주가를 안 빠질 수 있는 자리를 선택을 하고 나면 이것이 시간이 이제 조금씩 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급등을 나타날 수도 있고 스무스하게 올랐다가 빠질 수도 있어요. 다만 스무스하게 빠지더라도 나는 수익권 내에서 팔고 넘어 되는 거고, 급등하면 수익이 더욱더 높아지니까 더 좋은 거예요. 돈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쫓아가면 돈은 도망가잖아요.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마찬가지로 주식도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지키려고 하셔야 됩니다. 돈을 지키다 보면 이 돈이 자연스럽게 지켰기 때문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개념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횡보를 하면서 조금 계속적으로 바닥을 지키면서 지금 돌아서는 과정이거든요. 차트가 오늘 어제까지는 상당히 뭐별볼일 없는 차트였는데 오늘 이렇게 딱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머리를 딱 들어주잖아요. 한방 할것 같이 딱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요거는 뭐 차트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업황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미 악재가 선반영이 다 되었다. 그래서 충분히 악재는 다 났고 지금은 조그만 호재가 있더라도 얘는 엄청나게 기뻐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앞에서 기관이 요렇게 꾸준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양봉을 형성시켰던, 적극적인 매수를 보였던 게 바로 기관입니다. 기관의 매수 추이를 본다면 요번에 요 상승도 오늘 딱 들어오죠. 이런 것들도 내일 시장에서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2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 노원구민회관 강의실 지하 1층에 중기형 6번 출구 오시면 되고요. 오프라인으로는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핵심 테마 하고 기업은 한번 제가 최대한 한번 찾아보고 뭐 그때 말씀을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